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8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계해월 기묘일이 되겠고 일진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게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덟 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다?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뭐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월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라고 해서 일간과 월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여섯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식이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거 제가 거기 뭐야,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단자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뭐, 모춘 같은 경우는 늦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추는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동은 늦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계자를 붙여서 뭐 계동, 계하 이렇게 또 하고요. 뭐 계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축이 아니라 계춘이 되겠죠. 계춘은 늦끝 계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중개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할 수, 하,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거 색깔은 노랑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랑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땅이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우황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고 큰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 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 무토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
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 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가,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 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의 느낌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 하면 갑목 병화쾌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갑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갑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수충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갑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갑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갑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6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재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내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쇄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쇄라고 하는 것과 또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쇄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쇄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쇄와 한열의
효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한의 한계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하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뿔이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두 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두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물이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축월에 수가 한 점, 두 점, 세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채 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해서 채음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갑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갑목이 투출돼 있다면 갑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할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한 가지 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한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러한 엄동설할인 해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도 마찬가지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워서 동토가 돼서 안 되고요. 너무 더워서 열토가 돼서도 안 됐다. 동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극대륙같이 땅이 완전 얼어서 저기 툰드라 지역같이 이렇게 땅이 얼어도 안 되는 것이고, 사하라 사막처럼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운 모래밭이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무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 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토가 좋은 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령 자체가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수화 기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단 수가 너무 많아져 있죠.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한습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물기가 있으면 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화초, 특히 난초를 가지고 있고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그 화분이 해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밖에 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난초가 바로 얼어 죽습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화분을 따뜻하게 주어야지만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초, 난초가 잘 자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온실 같은 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이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뭡니까? 당연히 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 해월의 무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쉽게 말하면 온실을 만들어서, 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한겨울에도 뭘할수 있다? 한겨울에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병화가 한정 가져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해자축월에 화가 하나만 되겠습니까? 두 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해자축월에 화는 간지로 한세점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지로 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하나라든가 지지로 두 개, 천간에 두 개, 지지로 하나, 이런 정도로 있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4, 5, 미월의 수는 동일한 걸로서 간지로 세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가 병화됐을 때는 천간으로 병화 한 점에다가 지지로 인사, 오 등이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화가 많은, 겨울에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가스 보일러도 있고 손난로도 있고 둥둥둥둥 좋은 패딩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충분하게 해동하고 조우할 수 있고 난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화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별개이지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좀 약한 경우에는 역시나 갑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해월의 기토 또한 병화, 화가 없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토가 한전에다가 땅이 얼어버리게 되면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해월에 뭐가 투출한다? 임수 투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될 겁니다. 왜냐면 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사수 동류라고 해서 이 작은 텃밭이 해월에 임수 투출을 이게 되면 물이 범람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가 작은 텃밭이 큰 물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다. 이때 어떤 분들이 자꾸 일간이 기토인데 임수 보면 기토 타김을 염려하시는데, 이거는 기토 일간이 기토가 임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기토 타김이 아니죠. 기토 타김을 논할 때는 일간이 임수이거나 또는 임수가 용신일 때 기토 타김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기토인데 기토 타김을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임수가 아니고 계수가 투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역시나 동절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기운이 그만큼 하강한데, 물론 계수가 투출인데 병화도 있고 지지로 화가 충분히 있으면 뭐 계수 투출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겨울에 눈보라가 심하게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역시나 해월에 어떤 일간도 기토가 됐든 무토가 됐든 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화를 얘기할 때 자꾸 병화만 얘기하는데, 물론 정화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태양이 뜨는 게 좋을까요? 손난로 하나 또는 가스난로 하나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태양을 얻게 되면 천하를 따뜻하게 할수 있는 공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태양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병화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손난로 하나 얻는다. 이렇게 생각. 같은 화라도 그만큼 공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기토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또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의미지만, 몸체는 의미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이라고 해서 저거는 양수가 되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 아극자는 뭡니까? 재성이 되겠습니다. 재성.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과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음이 돼도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정재라고 하는 거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양토인 무토가 양수인 해수를 봤죠.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편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음토인 기토가 월지에서 양수인 해수를 봐서 요거는 정재격이 됩니다. 성격은 뭐 꼼꼼하고 정확한 그런 성격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해월은 수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토는 약하죠. 토 약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재다신약하다. 재다신약이나 또는 신약, 재왕한 구조가 된다. 쉽게 말하면 뭐다?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또한 가지 해월은 뭡니까? 계절로서는 겨울, 엄동, 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간 기토도 뭘 해줘야 된다? 생조 또는 방조를 해줘야 되고, 해월에 차가운 기후까지 따뜻하게 조후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으니, 이걸 갖다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바로 인성인 화를 얻게 되면은, 이 화는 화생토해서 기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도, 기토를 생조해 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해월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조우도 할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를 봐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해라고 하는 것, 지장간 무토,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본기인 임수가 있죠. 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체음 용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격이 이 간목을 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되죠. 음토가 양목을 받죠. 그래서 정관격이 되는데, 요렇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역시나 반드시 화를 얻게 되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화가 있게 되면 화는 기토를 도와주 생조해서 따뜻하고 기토가 튼실하도록 만들어주고, 물이 많아서 얼게 되면 갑목 또한 죽게 되는 것이니, 화가 있게 되면 반생지공이라고 해서 갑목을 생조해 줄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갑목이 살아나게 되면 병화를 생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이 기토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 화를 얻느냐, 못하느냐, 또는 같은 화라도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 월간에 개수 투출되어 있죠. 연간에도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가 없이 월령에만 있다라고 하면 물이 많다기보다는 기온이 겨울이기 때문에 하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개수가 천간 두 개가 투출하면 물도 많아지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된다? 얼음으로 얼어져 있다 라고 볼수 있죠. 기온은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이해가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일지 묘목을 봐서 기묘일지가 되고, 연재도 묘목을 봐서 해묘한복이 되죠. 그러면 재성도 왕하고 칠살도 왕한데 일간만 매우 매우 약한 사주가 되죠. 재살태왕한 사주 구조다. 재살태왕은 뭐냐면 살, 중, 신, 경과, 그 다음에 재다, 신, 약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이 재살, 태왕이 되는 것이니 안 좋은 것두 개를 갖다 포함하고 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일간 기토로 도와줄 수 있는 인비라고 저 인비 인성 또는 비견 겁재를 얻는 것이 좋은데 반드시 비견 겁재보다는 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일간 기토가 내 지지를 보았을 때 뿌리들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자수를 받기 때문에 수는 더욱더 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해묘한목에도 간목에 투출되어 있으니 기토가 간목을 보면은 정관을 봐서 좋다가 아니라 이거는 재살 태양이 극심해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종살격이라고 보더라도 화가 없는 겨울에 화가 없는 종살격은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일간 기토가 너무너무 극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안 좋지만 을해지도 좋지 못하죠. 이것도 해묘한목, 해묘한목, 칠살 을목 투출돼 있으면 기토로 앉아 이렇게 재극해 버리게 되니 너무 극신약한 기토가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을축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축토에 기토가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화가 한 점도 없는 상태에서 땡땡땡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칠살이 왕하고 특히나 을목칠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기토는 아무리 축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뭐다? 그죠? 얼어 죽거나 그죠? 저 왕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병화가 투출된 점은 좋지만은 쉽게 말하면 보다 일간 기토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투출돼서 왕살의 기운을 설해서 이 병화가 조두하고 기토를 생해줄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보다 아기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엄마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정도였던 여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일간이 약한 것도 아무리 병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너무 극신약한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비견 겁재를 받죠. 진토 무토 다 겁재인데 무진시가 돼서 기토가 진의 뿌리를 두고 무토가 예를 들어서 술을 제한다 손치더라도 뭐가 없습니까? 인성인 화가 없게 되면 동절의 논밭이 다 얼어서 토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시라든가 경오시 같은 경우 사시는 사는 기토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병화가 투출되는 것을 제가 좀더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하고 기사시하고 어떤 게더 좋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병인시보다는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수 있는 기사시가 더욱 좋게 보이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도 일간 기토가 오해 뿌리를 둘수 있지만 이거는 난데없는 경금이 투출돼서 술을 생해주는 구조는 제가 봤을 때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골로 선택해서는 안된 생시는 임신 계유시 또한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오늘 막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병인시 아니면 기사시 정도. 뭐 경호시도 선택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나머지 을축, 을해, 임신, 신미, 계유 등등은 제가 봤을 땐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